안녕하세요 여러분, 후렐피의 훈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할 일은 뭐냐면요, 오늘은요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름을 일본어로 하면은 니싱소바입니다. 니싱소바. 한국말로 하면은 청어 메밀이에요. 청어 메밀국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전 영상에 소바 다들 보셨나요? 예, 소바 영상 올렸는데 또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럼 과연 후니와 제가 예, 청어 메밀국수 성공할지 실패할지 예, 마지막까지 잘 지켜봐 주시고요. 자, 그럼 여러분 후니와랑 같이 소바 만들러 가실까요? 자, 그럼 여러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이 청어소바는 일본에서도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그렇게 유명하지만 그렇게 자주 먹어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한 두 번 먹어봤나요 여태까지.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뭐 만드는 건 처음이지만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 생으로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일단 요걸로 해볼게요. 요게 아주 맛있어 보이더라고. 나마니싱 246엔입니다 싸요 청어. 한국은 얼마 하나? 자, 그럼 요거, 이거는 북해도산, 북해도산입니다. 자, 그럼 손질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배를요 잘라낼게요. 오, 많이 들어있다. 오늘 알은 생략할게요 여러분. 알은 생략. 오늘 메인은 요거니까. 순놈 없놈. 순놈 없놈이다 이거. 여기 생략.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가지고 제가 칼집을 다 뒀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청어는 잔뼈가 엄청 많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럼 요거는요 좀 단짠으로 조려야 되니까, 자 그럼 요거 조리로 가실까요? 자, 그럼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물이에요. 물이 이걸로 10개, 그 다음에 맛술이 2개, 그 다음에 진간장이 2개, 그 다음에 혼다시 요거는 2꼬집 정도, 2꼬집. 많은 분들이 알려주셨어요, 댓글로. 2꼬집, 요걸 꼬집이라 그러네, 2꼬집. 혼다시는 여러분 다들 아시죠? 아니, 좀 모르시는 분들은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저기 가다랑어예요, 가다랑어. 가다랑어 조미료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살짝 끓일게요. 그리고 여러분 생강 좀 넣을게요, 생강. 진생강. 자, 그리고 여러분 요거 설탕 한 8부 정도 넣을게요. 근데 국물이 좀 많은 것 같다. 저는 여러분도 좀 적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비율만 똑같이 해가지고 양을 적게. 5대 1대 1입니다 그리고 설탕. 된 것 같다. 된 것 같아요. 이제 조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단짠이 되도록. 자, 여러분들 보세요. 국물이 한 3분의 2 정도로 된 것 같아요. 3분의 1 정도 없어진 것 같아요. 한 20분 졸였나? 그러면은 여러분 살짝 간을 볼게요. 다시. 여러분들 요거는요 굉장히 단짠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딱 먹었을 때 좀 짭조름하다 그런 느낌이 나야 돼요. 맛이 딱 떨어지면 안 되고 좀 간이 세다 라는 생각으로 만드세요. 꼭 요거는 국물을 먹는 게 아니고 요 생선을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단짠. 몇 번 얘기하는 거야? 단짠. 자, 그럼 됐어요. 굉장히 단짠. 몇 번 얘기하는 거야?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요거를요 한번 식힐게요. 제 이미지로는 한번 식혀가지고 조금 약간 그 굳혀야 돼요. 살을 좀 약간 딱딱하게. 자, 그럼 요대로 해가지고요 완전 식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러분 보세요. 완전 식었어요. 그릇하죠? 보세요. 이런 느낌. 그럼 보이시나? 생선 기름 보이시나? 둥둥 반짝반짝거리죠? 생선 기름이요. 자, 그러면 요걸로 다시를 그냥 요걸로 해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그래도 되지 않을까? 야, 아깝잖아, 그쵸? 요걸로 하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요거하고 짠. 요거는 제가 사전에 준비해놓은 건데 다시마로만 국물 빼놓은 거예요. 다시마 국물. 자, 그러면은 요거하고 섞어가지고 다시마 국물. 그냥 물로 해도 되실 거예요 아마. 그냥 물로 하실 경우는 글쎄, 일단 간을 한번 봐볼게요. 혼다시를 약간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로 하실 경우. 일단 해볼게요, 저도. 이 정도면 될래나? 일단은. 뭔가 조금 부족해요. 뭔가 조금 부족해. 뭐지? 자, 일단은 저도 혼다시를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역시. 혼다시를. 역시 감칠맛 요걸로 좀 넣어볼게요. 한 꼬집 해가지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진간장. 역시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진간장으로 간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 생선 국물로 간 다 맞추면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좀 달아. 그래서 저거를 넣고 그 다음에 혼다시를 넣고 그 다음에 간장으로 끓이면은 거품을 한번 걷어줘. 맛있다. 맛있어요 진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요거는 간을 잘 보세요 꼭. 그죠, 생선 들어가니까 저거하고 잘 맞춰가지고. 자, 일단 요건 요대로 일단 준비 끝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소바 삶을게요. 소바 삶는 거는 이전 영상에 자세히 나오니까 그거 보세요. 영상 길어지니까 그냥 뚝딱 삶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완성입니다. 청어 메밀 니싱 소바입니다. 자 과연 어떨지. 요거하고 김치입니다. 아까 슈퍼에서 사왔어요. 너무 김치가 먹고 싶어 오늘은. 자 이건 일본 김치입니다. 자 자 그럼 여러분 먹었습니다. 얼른 따뜻할 때. 이거 맛있겠다. 야 이거 처음이네 이렇게 만들고. 요 일단 요거 먹어볼게요. 이놈 청어 니싱 니싱만. 야 여러분 요거 청어는 요거는 그냥 요대로 밥에다 드셔도 진짜 맛있어요. 단짠. 여러분들 간 잘 맞추셔가지고. 자 그럼 면. 야 진짜 맛있어. 그리고 뼈가 제가 이렇게 칼집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입에다 녹아요 그냥. 토로록 퍼져. 진짜 맛있어요. 자 그럼 면 이렇게 해가지고. 미쳤다 미쳤어. 야 진짜 요즘에 제가 탄수화물 왕이라 밥을 좀 안 먹나? 면을 좀 자주 먹는 것 같은데. 야 이게 면이 맛있다. 이것도 제가 소바 이렇게 자주 먹는 편이 아니라 야 또 이렇게 가끔 먹어서 그러나? 맛있네 진짜 맛있다. 야 간도 딱이야. 자 그럼 요번에 이렇게 면하고 같이. 아유 어 부서지는 거 봐. 아 얘가 살이 여러분 부서져요. 아주 부드러워요. 청어가 되게 부드럽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야 청어 어디 갔어? 청어가 여러분 녹아 없어져요. 야 그래서 이게 잘 맞나? 근데 이게 아마 원래 이런 청어로 하는 게 아니고 한번 말린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하는 게 원래 맛있 거예요.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근데 또 요거는 요대로. 야 진짜 꼭 하세요 여러분. 진짜 이거 간도 딱이고. 야 또 김치. 야 부서져 부서져. 이게 아주 천천히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부서져 청어가. 야 그리고 감칠맛이 여러분 생선 기름 보셨죠? 야 진짜 맛있다. 야 이거 팔아도 되겠다. 여러분들 꼭 이거 만드셔가지고 누구한테 한번 팔아봐요. 팔아봐 될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뼈도 그냥 이렇게 꿀꺽 넘어가는. 뼈가 약간 씹히긴 씹어요 여러분. 근데 그냥 꿀꺽 넘어가요. 안전하게 아주 잘게 썰었기 때문에. 야 미쳤다. 고춧가루를 또 마지막에 이렇게. 야 맛있다. 국물 시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일본 김치가 간이 셉니다. 한국 김치랑 다르게 팁을 알아주세요. 이거 조금밖에 못 먹어. 잘 먹었다. 이거 잘 먹습니다 여러분. 야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도전하시고. 지금 목이 칼칼하네. 요 매운 걸 이렇게 넣어서 먹었더니 마지막에 목이 칼칼한 게 아주 좋습니다.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한번 훈야제 만드는 거 한번 여기다 딱 보시고 영상을 옆에 이렇게 딱 틀어놓으시고 비스무리하게라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에서 유명한 니싱소바 청어 메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훈야제는 또 다음에 더 맛있는 요리 가지고 찾아뵐 테니까요.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